에버 왔나요? 에버 왔네, 개새끼. 잠시만요. 전화 걸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네옥스. 우리가 제일 실드는 이겼지만 에버를 못 잡았어요. 아까 전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짜여진 컨텐츠. 이 새끼들이 우리 클랜을 존나 무시했어요. 에버랑 갑니다, 이 새끼들. 우리 멤버 존나 세요. 존나, 저쪽도 존나 세대요. 야, 너네 멤버 누군데? 김성현? 김성현? 뭐라고? 레더 1등 변현재가 나온다고? 좆됐네. 잠시만. 일단 끊어. 잠시만요. 종기 형, 우리 멤버. 설마 나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겠지? 종기 형, 우리 멤버. 형, 우리 자존심 지켜야 된다. 저 새끼들이 도발했으니까. 존나, 여러분들. 아니, 레더 게임 하는데,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의 강의를 해드리면서 레더 게임을 하는데, 택배비들을 썼다고 저한테 패드립을 날렸어요. 말이나 됩니까? 씨바, 갑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개쳐바를게요. 아니, 홍구 넣어야 돼. 홍구가 집제동이에요. 가자. 빅매치 가자. 오늘 에버 탈탈 털고 다시는 못 가보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안 하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김명훈한테 묻겠습니다. 김명훈의 자신감. 저쪽 김성현, 변현재, 그 다음에 누구였지? 최호선인데 이길 수 있겠나요? 물어볼게요. 제발. 여러분들, 저희 클랜에는 김명훈, 임원교, 윤용태인데 당연히 이기죠. 내가 안 나가서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저 이해준, STX, 네옥스의 마스코트 이해준이 안 나온 점 아쉽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철구는 왜 안 나오냐? 철구야, 네가 나가야 산다! 철구야, 왜 네가 안 나와! 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제가 네옥스를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에이스는 맞지만서도 지금 여기에서는 좋은 해설자가 되는 게 네옥스를 응원단장이 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저의 경기를 보고 싶은 분들이 거의 지금 한 30만 명이 될 텐데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철구님 저 이거 옷 좀 볼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럴 때는 사정없이 쌍용을 날립니다. 자,
56분까지 엔트리 완성하세요. 일단 김명훈, 야 김명훈을 뒤에다 놔야겠지. 명훈님 운영으로 발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명훈님의 투테라니아. 야 근데 최우선은 또 소니스타리고 우승자예요. 존나 잘해요. 준비됐어 그거에. 어 우리 준비 안됐어. 안됐어. 에버 에버. 여러분 근데 에버가 존나 아가리 털어요. 자기들이 뭐 진짜로 잘나가는 클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누가 우승을 했겠어요.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철구 랩사님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PG 서버 최강 클렌저 4강전에서 우승한 게 바로 네옥스입니다. 철구의 힘이 컸겠지만 여러분들 네옥스가 한 번도 못 잡은 클랜이 에버예요. 오늘 진짜 자존심 매침이에요. 오늘 진짜 개처 바르도록 할게요. 자 철주부 사랑을 감사드리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철구 배구서 보면 좋았겠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게요. 아 진심이었습니다. 안됐다. 어디서 실수 바뀌려고 그러네. 얼마 보지는 못해. 우리 클랜 한 명씩, 에버 클랜 한 명씩 들어와주세요. 우리 누가 들어오실 거죠? 철구 꼭 이겨라! 감사합니다. 보세요. 제가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뒤로 살짝 빠지고 응원단장을 하겠습니다. 믿기 감사합니다, 형님. 내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가는 줄 알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없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가보자. 네옥시대 에버. 무슨 분이 돼야 돼요. 야 첫 바다 누구낼까. 홍규형 홍규형 김명훈 먼저 내지마. 그냥 던져주기로 홍규 먼저 내. 일단은 가장 좋은 전략 여러분들 홍구를 던져주기 하면서 맞춤 멘토리로 끝내는게 가장 좋습니다. 홍구 일단 던져주기 하겠습니다. 던져주기. 홍구는 그냥 잘하겠지만 이 지금 네임밸류가 얼마나 상대 레더 1등 2등이 나왔어요. 최우선이랑 아니 변현재랑 김성현이 지금 세계 랭킹 1등이에요. 지금 대박 매치에요. 근데 홍구가 끝나는 것은 네임밸류가 빨립니다. 4강전 탈락자. 4강전 탈락자. 자 준비됐나요? 아 맞어 뭐해. 공규야 우리 엔트리 안됐어? 소원서킷 합동해선 안됩니다. 제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좋은 먹잇감에서 축구로 깔다면 메시 싸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메시라면 그 공을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 예?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 공주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예? 제가 골을 넣는 애들이라면 그 뒤에 봐주는 사람이 골키퍼를 해야죠. 근데 우리 축구에서 조그만 아저씨가 패스를 준다고 제가 골을 넣겠습니까? 클라스가 다릅니다 해설이요. 저는 명품 S급 해설. 예? 네옥스를 대표하는 네옥스 응원당장 네옥스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드가 웬 말입니까? 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우리 클래스 내가 볼 때 공구 던지고 가자. 5 4
3, 2, 1, 셋! 윤용태! 아! 던져주게 하라고 그랬잖아! 아, 뭐해! 아, 씨발! 아, 죄송합니다. 변현자 정보 안 지는데, 아. 아니, 뭐해, 진짜, 저 마스터 새끼. 아, 너, 씨발, 제명. 아, 존나 짜증나네. 아, 너, 제명. 아, 널 뭘 믿어, 이 늙은이 새끼야. 저 새끼 7년간 나한테 하면서 한국을, 한국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뿌리 같으면. 아니, 무슨. 오케이, 믿겠습니다. 잘 봐. 근데 변현자야, 변현자, 너희들. 마스터가 재명이래. 자, 갑니다. 자, 가자. 무조건 이겨야 돼요. 자, 비행기 풀어주세요. 용보성 복싱 해야겠다. 시작하자. 아, 변현재야. 아, 변현재 존나 잘하는데. 대박이지. 갑니다. 와, 윤태 형님 이기셔야 합니다. 일본은 쓰레기들입니다. 자, 갑시다. 제발 갑니다. 저 경기 제발. 자, 여러분들 추천과 지금 자극 좀 해주세요. 일단 위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 대화 매치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쪽에서 레더 1등, 2등, 세계 랭킹 1등, 2등이 다 나왔어요, 지금. 에버에서 나올 수 있는 멤버는 다 나왔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아, 지금. 그래도 윤용태가 이름 가시 있으니까 이기겠죠. 자, 위치 설명해 드릴게요. 변현재 5시. 우리가 앞에 가 있게, 자막을 앞에 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실드, 에버, 화이트 다 나온 클랜전 4강 우승자전에서 누가 우승했어요? 여러분들, 네오스가 우승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계측을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4강을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레더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택배 전략을 쓰고 있었어요. 그 지금 명품의 명품 빌드, 제가 만든 엄청난 빌드, 그네들 들었는데 저보고 씨발년하라고 욕을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감히 저한테, 감히 이해준한테 씨발년하라고 했어요. 그런 새끼는 사냥없이 뚜드러 패야 됩니다. 자, 1번 일단 무조건 패겠습니다. 자, 철구 씨발, 뭐야, 이 새끼. 자, 일단은 하면 어렵다고요. 자, 일단은 변현재, 일단 레드로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일단 변현재 레드, 이 새끼 얼마나 귀엽지? 야, 변현재 원래 아이디가 뭐지? 자, 이 새끼 전적 좀 볼게요. 1승 0패, 중단해요. 유룡태. 아, 0승 0패, 둘다 병신. 자, 일단은 지금, 자, 나현정. 아따, 변현재 아이디 나현정이에요. 뭐야, 20승 8패.
8. 우리 윤영자 클라스 보소! 자, 일단은 지금 승률은 윤호자가 더 좋았어요. 자. 일단 둘 다 빌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원게 돌리면서 일단 둘 다 코어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빌드는 똑같은데 먼저 정찰을 가는 쪽은 바로 배런제. 근데 우리 윤호태 선수는 우리 클랜 토스전 마스터 전기 토스의 윤용태, 육룡 토스. 우리 윤용태께서는 정찰을 안 떼고 있습니다. 질러 정찰이죠. 그래서 질러 정찰을 아 이게 빌드보다 조금 더 빨라요. 자, 빌드 근데 먼저 봤어요. 사업 돌아가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런제는 어? 아, 씨발. 너 고소한다. 업무방해야. 한 번만 더 하면 감옥행이다. 이거 지금 내 변호사가 다 보고 있어, 방송. 자, 일단은 지금 원게이트. 자, 원게이트 가면 사업 돌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사업이죠. 맞춰갈 수 있습니다, 배런제는. 아, 윤영태 좋다서! 자, 일단은 지금 원서치가 안 났어요. 그러면 상대 빌드 못 봅니다. 막혀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지금 좋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윤영태가 지금 정찰이 빨리 되면서 상대 빌드를 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만합니다. 근데 지금 윤영태께서는 지금 정찰이 안 됐어요. 상대 빌드 잡았어요. 지금 온게 돌아가고 사업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질러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토스 가요. 자, 토스가 일단은 지금 여기 드라고를 숨기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이거 센스입니다. 이건 넌센스예요. 자, 여기에 숨긴 다음에 질럿이 왔을 때 싸잡아 먹겠다는 플레이예요. 자, 일단 질럿 두 마리입니다. 아니, 드라곤 두 마리예요. 먼저 나가죠. 자, 먼저 나갑니다. 숨기고 있어요, 배런제. 자, 자, 이거 지금 중요한데요. 자, 질럿 이거 뭐, 이거 중요합니다. 한기가 있었어. 아, 이거 뭐하나요. 아, 윤영태 정기 떴어, 윤영 떴어! 저 새끼 재밌어야 됩니다.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마리 잡혔어요, 윤영태. 여러분들, 그래도, 프로게이머 했을 때, 육룡 토스라는 게 바로 이제, 김태경, 그 다음에, 도재우, 그 다음에, 김구현, 그 다음에, 송병구, 그 다음에, 윤영태였습니다. 육룡 토스에서요. 육룡 토스에 끼는 게 바로, 윤영태였어요. 근데 지금, 아, 일단은 지금 두 개 다음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 지금, 아, 나 그만해라고! 그만하고, 이 새끼야! 너 한 번만 더 했을 때 진짜 고소한다, 농담 아니라. 어? 자, 일단 지금, 내 선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두 개도 올라가고, 다크템블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빌드가, 변현재가, 아, 쓰리겔테예요! 다크예요? 자, 이거 쓰리겔테예요! 자, 이거 쓰리겔테예요! 이거 5점 안 나왔어요. 잠시만! 빌드 맞아! 빌드 먹었어요! 여기서 로보티스 안 올라가면 다크 나옵니다. 다크 나와요. 늦었어요. 로보티스 안 올라가고 있어요. 다크 배제했어요! 다크 배제했어요. 이거 다크 배제했어요! 이거 다크 배제했어요, 배런제! 시다크 나왔어요. 근데 이거 자, 봤어요. 이제 봤어요. 자, 됐어. 포토로 갈 것인가? 포지예요. 그렇죠. 이거 시간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 이 트라박으로 시간 돌려주면 안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늦었어요. 잠시만.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 자,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안 맞아 내 스스로 포기하겠죠. 이 시발놈. 자, 이거 바로 가야 돼요. 내 스스로 무조건 깨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르면 바로 내 스스로 머리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다크 때문에 피해를 줄 바로 그러면서 바로 내 선수 따라가는 거. 자, 좋아요. 입구 틀어막고 있는데 포토. 자, 그 빨리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또 이제 다이브 끝나요. 끝나요.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요. 유령사. 자,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요. 자, 게임 끝나요. 포토 안쪽 거부터 안쪽 거부터. 자, 안쪽 거부터. 아이고 못 들어가요. 변호사 심지 못해요. 자. 자, 프로블 존나 잡히고 있습니다. 포토 빨렸어요. 이거 빼야돼요. 와, 근데 여기서 유령대는 바로 앞바닥. 괜히 유령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괜히 유령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넥서스 깼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빌드면 빌드, 생각이면 생각.
여러분, 괜히 유령배가 유령도시였습니까? 완전히 실력으로 악달아납니다, 씨바. 자, 여기서 3게이트, 여기서 막혀도 끝나요. 왜냐, 유령배가 앞마당에 있어요. 게이트 다 따라가요. 그러면서, 로봇들도 올라가요. 역다크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끝났어요. 여전지에 나가세요. 시간 끌지 말고, 저 뒤로 나가세요. 자, 그냥 들어가요! 유령대 공격력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에버인 쓰레기 같은 새끼들! 역시 우리 대웅스 멤버의 간판들은 실력이 대박입니다! 대는제 나가라고요! 개 서집 새끼야!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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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단독 채팅으로 할게요.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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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버 완전히 개기 바르고 있죠? 자, 이거는 컨트롤, 이거 병력이 다 죽어도 무조건 이깁니다. 그나 진짜 사이에도 많이 나고요. 왜냐, 브루트는 앞마당이 있어요. 게이트 다 올라가요. 이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나가라고요. 못 이긴다고요. 자,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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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마당인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들 왜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변은제 저 새끼는 앞마당이, 어? 나는 막으면 이기는데? 병신. 그러면 나가라고 있습니다. 9.5를 안 보는 순간, 그래서 바로 나갑니다. 자, 앞마당 유용태는 지금 가면 다크 가면서 바로 앞마당 갔어요. 왜냐? 들어가면 상대가 못 나오고 그러면 나는 앞마자. 자, 5점을 보죠. 5점 봐요. 경기만 얘들아 벌써 경기 끝. 유용태가 어떤 사람? 앞마당 봤어요. 리버로 한타 넣지 않나 그러는데 여기 설마 유용태에 밀리게 드라곤도 쪽입니다. 상대 포토카라도 없어요. 자, 버퍼 있는 사람은 치자. 내가 말했죠. 유룡태가 존나 잘합니다, 여러분들. 육룡톱스. 자. 자. 일단은, 네옥스 1승. 자, 다음 나오세요. 자, 다음 나오세요. 나도 믿었어, 형. 저 형님 또, 이씨발, 정치질 하네요. 나도 유롱태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는 유롱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에버 다음 이제 솔직히 변은재는 좀 약간 네임밸류가 떨어졌고요. 이제 중요합니다. 김성현이랑 지금 최우선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최우선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이번에 존나 흥행했던 소니 스타리그 졸장이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승자가 최우선이었어요. 그것도 김태용도 또 최우선... 홍구를 삭발시킨 최우선. 못됐다 와. 자, 최우선 나왔습니다. 버킷이에요. 버퍼 심한 분들은 컴퓨터를 좀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좀 바꾸면 진짜 없어. 컴퓨터가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체력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렉이 안 걸려요, 렉이. 자. 자, 다 들어왔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이번이 빅매치에요. 갑니다! 자,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담이지예요. 이게 진짜로 대담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윤용태가 가장 잘하는 정축전이 어딘지 아세요? 테란전이에요. 예전에 프로 때도 이용호랑 이제 맞다이도 깐 적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정축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우선이 누군지 아시죠? 최우선은 여러분들 소니 스타리그 우승자입니다. 근데 귀한 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난다 긴다는 소니 스타리그 리그에서
1회 우승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전방 5시에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면상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 1회 우승자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항상 첫 회가 명예의 자리입니다. 그 1회 우승자가 바로 소니스타리그 우승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전방 5시의 아름다운 면상 바로 접니다. 자 일단 지금 최우선도 소니스타리그 우승자예요. 자 일단은 지금 최우선 메카닉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아프리카 테란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테란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심으려보세요. 나는 단연컨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최우선이 다른 BJ들도 최우선이라 할 때 힘들다. 연보성, 이운열 라고 하시는 이운열 빠돌이라 생각하시겠고요. 자 박성균 아닙니다. BJ들이 꼽은 가장 힘든 상대로 최우선이에요. 근데 지금 최우선이 나왔어요. 씨발 지금 여기서 그래도 우리 클랜 여러분들 김명훈이 또 있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추천과 직격차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 나 떨려가지고 담배 한 대 팔게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30만원 방이에요. 여러분들 젠지 가면 30만원이 나가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게 유농태배들 이야 여지 운영갑니다. 여러분들 운영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마인드죠. 유농태는요 이거 또 대강이에요. 대강입니다. 아니 담배 좀 피지 마라 그러는데 떨려가지고 안돼요 여러분들. 이런 경기는 담배를 빨면서 봐야 돼요. 지금 1대0 위클린 이기고 있습니다. 자 원게이트 가면서 코어 김명훈이 이런 말을 하시네요. 여러분들 김명훈 방은 씹선비. 여러분들 실력은 씹선비가 아니에요. 예? 김명훈이 스타일이 얼마나 재밌는데 스타 경기만큼은 진짜로 여러분들 거의 폭주 기관차입니다. 예? 킨의 아들 김명훈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클랜의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울장이나 김명훈이랑 비교하시는 분이 요즘 많은데 나는 단연컨대 말할 수 있어요. 토스전은 조울장, 테란전은 김명훈이에요. 근데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두 테란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한다는 김성현, 최우선이 지금 두 명 있어요. 근데 테란전의 황제 김명훈입니다. 50개 감사합니다. 홍구는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구 빠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일단 드라군 나왔어요. 자 윤용태 역시 더블 갑니다 여러분들. 자 더블 가죠. 운영감을 안 지다는 말인데 윤용태는요. 왜냐 옛날에 이용우랑 연습하던 게 윤용태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니다 다를까 한빛소프트의 에이스 두 명이 저희 클랜입니다. 윤용태 김명훈 여기서 김준영까지 오면 꿀잼인데 여러분들 인자 90도 대가리 박기 전설 김준영이 온다 그러면 레전드인데 아 지금 잠깐만 최우선 지금 자 원팩토리 더블 둘 다 더블이에요. 그렇죠 둘 다 운영에 자신 있기 때문에 둘 다 더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클랜 에이스는 접니다. 아 개멋대 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방금 센서 보셨어요? 언덕 데미지 중에서 한번 더 보려고 그랬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짐작은 못하겠지 하지만 철선생 저는 짐작했습니다. 한번 언덕 데미지 받게 맞는 다음에 상대가 나온지 안 나온지 보려고 그랬어요. 와. 자. 자, 적선생님 뭐라고. 아, 그렇지 마세요. 자, 이거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자, 이야, 마의 사정거리 제대로 알아요. 근데 지금 삼각반서 그리면서, 야, 이 변태 새끼야. 삼각반서를 그리면서, 자, 앞마당에 프로 빨리 못 붙이고 가고 있어. 근데 어쩌고 이제 나오죠. 어, 안 나와요. 이거 택견으로. 자, 윤용태의 택견. 윤용태의 택견. 자, 빈틈없는 그거를 지금 최우선 새끼가 바로. 자, 프로버 살리죠. 자, 자, 여러분들 택견 나옵니다. 이제 택견 나와요. 택견 나와요. 자, 윤용태 택견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택견! 이야, 역시 윤용태! 자, 이거 택견. 자, 윤용태 택견. 5.5 나오는 거 좀 늦어요. 택견으로 잡아야 돼요. 택견. 괜히 윤용태가 S급 테란전은 아닙니다. 자, 택견! 자, 윤용태 택견! 어, 오케이, 맞아! 어, 택견! 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다. 결론은 이 새끼가 원숭이에요. 바나나 먹는 새끼. 자, 일단 괜찮습니다. 그게 별로 피해는 안 받았어요. 왜냐, 지금 여기서 마인을 밟고 상대가 탱크가 세 마리 정도 나온다. 그러면 체력이 닫았기 때문에 막기 힘들어요. 하지만 상대 더블이에요. 운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맞은 거는 그렇게 피해가 아닙니다. 왜냐, 한 마리밖에 안 맞았어요. 자, 마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마인 조심하고요.
이 새끼 못 배웠나? 뭐라고? 원숭이가 뭐냐? 라고 하시는 후드로 배줄게. 일단 이 새끼는 내 전능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속담 모르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거를 모르는 촌이 새끼도 있어요? 자, 둘 다 운영이에요. 마인드 여기 있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더블! 더블을 갈 것인지, 3게이트! 3게이트를 이제 올리면서 더블을 빨리 갈 것인지, 아니면 빠른 아비터를 갈 것인지 새끼 때렸어요. 여러분들 아돈이 올라간다는 거 보겠습니다. 빠른 아비터예요. 빠른 아비터예요. 자, 추천과 지켜찾기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캠 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 보고 싶었죠? 자,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최우선도 김태용을 존나 많이 잡고 김태용이라 굉장히 반반 나오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 자,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암호를 올라가면서 업텔 아니에요. 그러면 스타포트 가져갔다는 거는 와, 최우선 이 새끼 스캔으로 바로 빠른 아비터 보는 거 아니까 바로 사베르 EMP로 때려버리겠다. 마인드 대처 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둘 다 S급 프로게이머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플레이가 진짜 굉장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윤용태, 그렇죠. 상대가 타이밍 러치로 올 수 있으니까 좀 느리게 아비터를 먼저 가면서 느리게 삼룡이를 먹었어요. 자, 테라는 지금 사베르 빨리 가고 있고요. 자, 내가 최우선 이겼죠, 그렇죠. 여러분들 최우선을 이긴 게 바로 접니다. 근데 제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내 경기력을 보고 싶은 분들, 내가 내 육세 에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던 50포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낄 수가 없는 게 상대가 멤버가 김성현, 최우선, 베른지였어요. 거의 진짜 남당인다는 지금 아프리카 BJ들이 다 나왔어요. 그것도 자존심 매치 에버데 네옥스 30만원 빵이 지면 제 돈이 나갑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게이트 지금 5개 올리고 있어요. 자, 지금 아직까지 둘 다 눈치만 보고 있죠. 왜냐? 대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각. 왜냐면 서킷 브레이커 같은 맵이 대각이 존나 넓어요. 가는 도중에 아비터가 나오고 가는 도중에 물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살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탱크 드랍칩이에요. 이 새끼 미쳤어요. 드랍칩이에요. 나는 싸대인 줄 알았는데 드랍칩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잘하는 테라는 드랍칩을 진짜 잘했습니다. 자, 드랍칩 갑니다. 근데 5점으로 봐야 돼요. 이거 5점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순간. 이것만 잘 막으면 돼요. 자, 자, 가요. 드랍칩. 근데 지금 대처. 와, 윤영태 파일럿 찍은 거 보세요. 5점어 파일럿 5점어 무조건 들켜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늦을 것 같은데. 자, 드랍칩 봤어요. 드라고심 새끼 보세요. 이거 좀 뒤로 빼고. 자, 벌처까지 막아야 됩니다. 자, 윤호태 막아야 돼요. 5점으로 봤어요. 돌레가리 새끼야. 방포를 안 합니다, 우리 그네는요. 자, 이거 5점으로 위로 빼주면서. 자, 드라지 못 간다 생각하는 거죠. 오, 자, 비비기 프로포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유력제 비비기 띠바 우사기점입니다. 자, 또 봤어요. 5점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빈틈이 없죠. 여러분들 S급 토스는 빈틈이 없습니다. 잘한 새끼라면 빈틈이 없어요. 지금 빈틈이 없는 거예요. 드라칩이 갈 데가 없어요. 본진 게이트 보세요. 벌써 7게이트 아비트까지 나옵니다. 물량전이에요. 자, 상대 최우선. 자, 최우선. 자, 삼룡이 또 돌아간 최우선도요. 자, 최우선도 지금 돌아갑니다, 삼룡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맵이, 와, 심시티 보세요. 입구 틀어맞고 여기에서 무조건 나가겠다는 판단. 대각. 이거 내가 봤던 물량전 나옵니다, 물량전. 자, 물량전 나와요. 물량전 나옵니다. 자, 물량전 나옵니다. 와, 이 새끼! 자, 지금 최우선의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골리아 원사베로 5점어 나와있는 거 다 죽여주겠다. 하지만 유룡대가 머리가 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없죠. 여기에 없습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진짜 거기에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돌대가리 같은 얘기야. 자, 여기 있어요. 자, 이거 사베로 5점으로 잡겠다는 거. 그러면서 마인 배치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 윤용태. 김원태. 자, 이거 윤용태 5점어. 김원태. 이거 센스 길었어요. 자, 드랍집으로 드랍. 오! 자, 최우선 간다. 자, 이거 먹어야 돼. 빼야 돼. 오! 와, 사베 잡았어요.
땀에 잡았어요. 근데 아 새끼 최우선이 존나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드라지 두 마리 신생도 태우고 언덕 데미지 여기서 약간 유령태 물량 보세요. 유령태 물량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최우선이 매번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유령태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섯 시도 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유령태 꼬라박면 안 돼요. 최우선도 지금 업그레이드란 이용호 빌드예요. 이거 이용호 빌드입니다. 업테란 이용호 빌드 12시 먹으면서 진짜 둘 다 개운영전. 자 이거 유르테가 센터가 나온 이유는 드랍십을 못 들어다니게끔 센터를 먼저 먹게 유르테가 센터를 먼저 먹고 멀티를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지금 둘 다 멀티 개수예요. 12시 돌아가고 상대 최우선은 6시가 돌아가요. 자 최우선 근데 최우선을 누가 잡냐 얘들아. 이거 만약에 유르테가 져버리면 왜냐면 최우선이 저기도 존나 잘해요. 그냥 홍구로 낼까? 던져주기? 자 일단은 지금 9시 막았구요. 왜냐면 최우선이 저그전 가장 잘하는 테란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벌쳐 와 없는 핏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와 이것도 손 많이 가져. 뭐하라 유령태. 그러면서 지금 탱크 계속 모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마인을 다 쓴 벌쳐는 프로브 한 마리만 잡아도 이득이에요. 그러면서 없는 핏업까지 오 프로브 많이 잡혔어요. 한 5개 잡혔어요. 그러면서 근데 유령태 물량 보세요. 유룡태 별명이 뭡니까? 아, 깨맞대! 저 많이 박으면 안 돼요. 유룡태 별명이, 여러분들, 뇌제토스예요. 뇌제토스. 뇌제토스, 물량의 유룡태. 물량의 유룡태. 자, 12시 깨야죠. 그렇죠. 근데 탱크 많습니다. 별명 많아요. 최우선은 별명 많아요. 자, 따면 깨야죠! 1점 다 탱크 보세요. 자, 이거 앞에 수만 줄이고. 자, 5점을 잡았어요. 5점을 뒤로 빼야죠, 유룡태. 자, 물량 존나 많아요, 유룡태. 유령태 물량 보세요! 미쳤어요 유령태 물량! 와 그냥 꼬라박아요! 와 유령태 싫어요! 물량이 많아요. 근데 들어주지 말아도 게이드! 와 12시 뛰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9시 멀티! 여러분들 방금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 상대 유령태 역시 S급들의 경기에요 여러분들 한대 쳐봐도 안될 수준이 S급들이에요. 12시 뛰었겠지만 여기서 프로브 다 잡았어요. 한 분대 잡혔어요. 자 이거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 돼요. 와 또 살렸어요. 근데 아비토로 잡기는 좀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또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와 유룡태가 손이 많이 가죠. 오, 잠시만요. 아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12시 멀티 다리 돌리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꼬라와 칠러! 아 칠러! 시청자가 3만명입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지지참기 좀 해주세요. 유룡태가 근데 최우선이 존나 잘하는게 뭐냐면 드랍십으로 이득부권 다 봐요. 자 여기서 또 질러 꼬라박말 많이 다 잡고 가야돼요. 유룡태! 뉴스 히마토스! 자 이거 많이 대박. 오 막았어요. 깔끔하게 막았어요. 근데 벌쳐로 와! 자 벌쳐로 와 12시 멀티 치고 근데 유룡태는 9시 멀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땐 뇌제토스 지금 타이템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최우선 물량 많아요. 물량 많아요. 200 채우고 이거 이용호의 빌드입니다. 3, 4번 찍은 다음에 나오겠다는 마인드예요. 여기 서킷 브레이크 맵을 보세요 여러분들. 맵이 거의 김몽 중에 면상 면적이에요. 존나 넓어요. 그래서 물량 전하기가 가장 좋은 맵이에요. 내가 볼 때는 200대 200 싸움 나올 것 같은데 유룡태도 지금 눈이 잘 펼치면서 벌쳐 이제 피해받으면 안 돼요. 왜냐 유룡태도 멀티 개수가 똑같아요 최우선이랑. 그러면 유룡태가 약간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 에버랑 멸망률 중이에요. 자동식 매치 30만원빵. 자 이거 또 6시 또 가요. 포토 깔리기 전에 들어가면 이거 또 피해받아요. 어 포토 깔렸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자 정부로라는 새끼가 기본적인 게임 매너도 안 지키네라고 하시는데요. 캬오 쿵척쿵척님께서 일단은 자존심 매치에 여러분들 매너란 필요가 없어요. 주정을 응인 것도 아니고요. 예? 이기려면 예? 상대의 컴퓨터를 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존심 매치에 30만원 빵이에요. 알아봤겠는데요. 자 일단 지금 벌쳐 자 벌쳐 많이 잡았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최우선이 3-4번 때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여기서 이겨야죠. 내 우수가 이길 수 있는 게 지금 다음에 대장 카드로 여러분들 김성현이 있어요. 오! 이야! 역시 유정태! 자, 이거 깨놓 게이더! 아몬 깨놓 게이더! 이거 여러분들 여기 저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주 타임이 또 늦어집니다. 이거 3위업을 바라보고 있는 테란지였는데 업그레이드 돌리다 아모리가 깨졌어요. 어 근데 너무 깔끔하게 맞았는데. 아 이거 좆됐어요. 이거 에버가 강쿨하다 최우선 튕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에버클랜님 방풀하는 거면 돈 못 드립니다. 존나 싸가지 없네. 에버 새끼를 방풀하나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자 일단은 지금 탱크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돈 썼는데 오늘까지 져버리면 나 진짜 씨 피부로 다 부숴버립니다. 자 일단은 벌점 많아요. 이분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냐면 다음 상대. 자 일단은 지금 템플로 네즈토스 유농태 하이템플로 나왔어요. 네즈토스 유농태 하이템플로 나왔어요. 유농태가 하이템플러를 잘 써가지고 네제토스라는 프로게이머 때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자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유농태 네제토스. 자 이거 하이템플러 들어가면 안 돼. 하이템플러 한번 지금 빠져야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하이템플러 게이더. 아우 게이더 맞네요. 자 벌써 또 들어갑니다. 최우성 근데 이 새끼 벌써 존나 잘 써요. 마치 이제 정명훈의 이제 정명훈의 벌써 뭐 환승한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간다 포토. 아 잘 깔려져 있어요. 이제 프로브 1점 다 하겠죠. 마인 다 막아놓은 벌처럼 가지고 프로브만 잡으면 게이더인데 프로브 너무 달려요 이거. 그러면서 6시 또 벌쳐 들어가요. 6시 당연히 번발 나서 내 옥수 펴지야 이 새끼들아. 근데 입구 막았어요. 다시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와 최우선의 운영에 너무 말리고 있는데 최우선 운영 존나 잘합니다 이 새끼. 와 자 6시 또 들어가면 포토. 아 이거 지금 6시 또 들어가면 마인 받고 바로 못 오졌더라고. 벌쳐보세요. 와 벌쳐갑니다 벌쳐갑니다. 이거 벌쳐가요. 와 마인 계속 다 받고 지금 마인 제거를 원래 토스가 마인 제거를 해주면서 맵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약간 최우선의 멀티셋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와 지금 최우선 이제 내가 볼 때 3위업 되고 3, 4번 되기 1분 직전인데 팬토리 계속 보세요. 자 근데 유농태 물량 많아요. 이거 한방 나오고 한방 잘 싸먹으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원래 테란 대 토스 이벤트 입에 싸우면 테란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나올 때 아비터 리콜 같은 걸로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돼요. 자 일단 또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유농태가 한템으로 대박을 내려고.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유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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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내 옥수가요. 자 이거 벌써 또 들어가는데 아 이거 멀티 숫자가 한 개가 더 많아요 지금 테란보다. 두 개 이상은 더 많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진출합니다. 이거 핵이에요. 탱크 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유농태가 어떻게. 아 니콜 떨어졌는데 너무 많아요. 와 이거 그냥 무난히 막히죠. 근데 무난 많아 유동태. 하인템블로 대박 노리면 됩니다. 하인템블로 대박 노리면 돼요. 와 그러면서 팔로 닫겠어요. 그러면서 빨간불 띄엄띄엄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유동태. 자 최우선 나갑니다. 야 이거 다음 풍부 내자. 이거 분명은 아껴야 돼. 아 이거 잠시만요. 공부도 테란전을 진짜 잘하는 저분들로서 그래도 할만할 것 같아요. 무조건 김명호는 아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진게 아니에요. 유노트 11시 먹고 한방만 잘 먹으면 됩니다. 템플러 대박 나야 돼요. 그 대신에 템플러 대박 6방이에요. 와 물량 보세요 최우선. 이 새끼가 잘한 새끼인가요? 와 물량 보세요. 김삼업이에요 이제. 지금 한번 리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요 12시 리콜. 와 근데 싸베로 못 들어가게 계속 대기 한방 싸움이에요 지금. 질러 이거 이거 여기서 뭐니요 지금. 탱크 위에다가 이거 잠시만요. 탱크 위에다가 탱크 위에다가 질러 떨구기 벌쳐 한 마리 또 들어봤어요. 와 여기다가 질러 떨어지면 개대박. 근데 이거 싸베 정력 피해가지고 떨어져야 돼요. 들어가요. 이거 싸베 이거 진짜 면접은 나옵니다. 면접은 나옵니다. 힌트 안 맞아야 돼요.
이거는 막아주고요. 잘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깔끔하게 막았어요. 자, 탱크만 치우고 빠져야 돼요. 벌써 많아요. 빼야 돼요. 자, 뺏어. 탱크 밑으로 옵니다. 아, 이거. 자, 이거, 테나, 아, 토스 많아요. 절단! 효자, 빙진빨이! 와, 근데 심시티 보세요. 아,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거 유령새 칼 뽑았어요. 이거 그냥 이거 막는 게 아니라, 어? 말대마! 유령새 쏴! 깔다겨! 어, 말대마! 깔끔하게 막아야 돼, 깔끔하게 막아야 돼. 유령새 뭐 하나요? 내 유령 깜짝이만은 나가요, 개새끼야. 어, 이거 지금 나갑니다. 탈플러, 탈플러, 네 개 또 유령새, 아! 자, 이거 지금 자리가, 지금 최우선이 좋습니다, 자리가요. 지금 쌓여있는, 와, 탱크! 아, 이거 벌처로 옥으로 제대로 끌어줍니다. 지금 많이 그러면서 탱크 나가요. 아, 이거 좋겠다. 와, 최우선 존나 잘한다. 이거 자리 먼저 잡으려고 지금 바로 나갑니다. 내가 따버릴 거 아니까 미리 나가서 자리 먼저 잡겠다. 여기 있고. 근데 유노스의 센스 올려야죠. 들어갈 때 올려야죠. 바로 갑니다. 유노스 잘라먹기, 잘라먹기! 유동태 잘라먹기. 유동태 물량 많아요. 잘라먹기. 여기 잡혀버리면, 얘 못 제끼면 토스가 이제 불리해집니다. 한 방에 기울어요. 뭐 아니면 돌아. 몇 주씩 털던가. 그냥 별로 많아요. 이게 없는 거라고. 유동태 물량 쩝니다. 유동태 물량 쩔어요. 자. 자, 예비, 예비. 자, 자리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최우선 분량 많아. 아, 이거 자리, 아, 뒷발심어. 아, 이거 많이. 막 왔어요, 유령태! 와. 물량 좋. 물량 대박이. 근데 6시 못 가게. 지금 근데 유노태 여러분들 자원 보세요. 유노태 자원 다 깼고 앞마당 없어요. 꼬리나무 여기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 테란도 멀티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리려고 하겠죠. 자, 마이 이건 내가 볼 때는 테란이 중사법인데 물량이 더 많은 쪽은 분명히 죽는 길이요. 자, 와, 이 앞에 이거 잠시만요. 이거 다 잡아먹혀요, 유노태. 어, 마이너 싶어요. 와, 예피로 바로 벌쳐 들어가는 컷! 퀄리티 컷! 와, 이거 자기 마인드바, 이거 질러 다 끌어먹고 안 됩니다. 이거 마인드바. 오, 이겼다? 이거 마인드바, 뒤덮게! 자, 이거, 내 손들 이제 밝히고 있죠. 자, 뭐야, 내 손들은 깨졌어요. 아, 질러 많이 끌어막았어, 유용태. 지금 여기서 자원 낭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최우선이 벌쳐를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 이거 탱크 존나 많이 모았어요. 아, 일단은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왜냐면 최우선도 이제 멀티가 이제 없고, 아, 가볼게. 이거 대신에 마지막 시간을 간다. 테란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테란은 딱 한마디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11시. 여기만큼은 없거든요. 근데 유동태 분량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많은 게 이제 못 찾아서, 내가 볼 때는 한 템으로 바꾸래. 이거 그냥 토스가 꼬라박는다. 이거 토스가 지금 아무리 잡아. 아무리 유동태 아웃토스 잡았고, 물량 존나 많아요, 근데요! 이거 유령대 물량 존나 많아요! 이거 싸자 먹겠다. 못 안 될 때. 유령대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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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둘 다 물량 많아요. 이거 삼사범이에요. 지금 그냥 보라봐봐. 갑니다. 이거 잡지 마세요. 많이 잡아! 아, 질럿 앞에 나온 질럿 다도! 아, 유령대 실수였어! 와! 씨발 개새끼야, 이거 여러분! 그리고 테라 바로 나가요! 와, 이거 최우선 이거 노렸어요! 와, 지금 어떤! 여러분들, 5.5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5.5를 잡아준 다음에 자리,
이거 5.5 또 잡히면 안 돼요. 마인 다 끌어박아요. 왜냐면 5.5가 없어가지고 마인을 끌어박을 수밖에 없는 구도. 여기 마인 잡아버리면 중요한 게 여기는 공인이 맞고. 그러면서 와 여기 멀티 몰래 멀티에요. 3시까지 돌려요. 갑자기 테라 와 채워서 군발 잡합니다. 와 이거 잠시만요. 어떻게 마인을 막 이거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 몰래 멀티고 내가 5쪽으로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지 멀티 돌리고 있고요. 지금 토스가 유리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테란이 멀티가 또 빠뜨렸어요. 테란은 지금 3번입니다. 스틱이에요. 자, 이제 지금 형이 막으려고 있는데, 이거 코로나가 안 돼요. 박지옥가요.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에요. 이거 또 막혔어요. 왜냐, 유동 때는 여기만 무조건 패면 테란 멀티는 한 개밖에 없다. 나는 만들어 지지를 갔던 건데 여기 못 깼어요. 씨발 여기 못 깼어요. 여기 못 깼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채우서 멀테 바로 갔어요. 대신 아우씨 바로 갔어요. 마인 깔아주면 안 돼요. 마인 깔아주면 안 돼요. 유로대 100년 뽑겠습니다. 아 유로대 100년 많이 없어요. 여기 하이템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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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쌓여야죠 유령대. 자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끌려버리면 유령대 여기 하이템블럼 여기 안 돼요. 아 이제 그냥 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레콘 유령대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유령대 무조건 나쁘지 않았어요. 얼려야죠. 여기 얼리면 대박. 아 근데 기가 없습니다. 얼리면 무조건 자 이거 띄우면 대박인데요. 아, 못 띄웠어요 못 띄웠어요. 자 왔어요. 근데 지금 센터 근데 유령대가 병력이 없습니다. 이제 많이 진력밖에 없어요. 아 커맨드를 깨면 이거 들어올리면 되거든요. 와 이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지? 들어올렸고 테라 멀티 없어요. 테라 멀티 없어요. 마인드 어떻게 봤대요? 유령 테 지금 테라 라인 전역 갑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유령 테 이거 막아야 돼요. 어 마인 많아요. 이거 뽀라박은 맞아. 여기 많이 됐다. 유로대 진정하세요. 아 진정하세요. 아 씨발 왜 자꾸 돌아나가요 유리야 다이리야. 차라리 여기만 어 뚫어버린다. 네레토스 유령대 네레토스 유령대 돌아간다. 박지오빙이 여기는 지역이야. 추가 타 더와요. 아 이거 막혔어요.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 손을 자르고 심장력은 여기에요. 손은 자라도 살겠지만 심정이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토스의 심장이에요. 여기는 테란의 손이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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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최우선이 잘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리와 밀려가네. 와 최우선이 어디 뛴다. 내가 토스였으면 키보드 들고 바로 찾아가서 끌고 갔어요. 와 이거 한숨만. 아니 유롱태가 못한 게 아니라 최우선이 멀티를 진짜 잘했어. 아 이거는 됐어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토스가 멀티가 6시라도 있을 모르겠는데 이거가 멀티마다 많이 그렇죠. 와 이것도 잡으러 가려면 마인을 가지고 줘야 돼요. 아 이거는 유동태 역전하려면 한순간에 세시를 깨던지 아니면 한순간에 병력을 몰살시키던지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형 홍구 내자. 홍구 내자 형 홍구 가야 돼. 김명훈 아껴야 돼. 세란전의 기종 김명훈은 아껴야 되고 홍구는 먼저 건드리면 됩니다. 그나마 홍구가 세란전 그나마 잘하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메인 매치가 될 수 있는 게 홍구가 삭발전 해가지고 지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 친구도 이제 삭발을 했어요. 최우선 때문에. 그래서 복수전이 기회주자 최우선한테 홍구를 삭발을 시켰어요. 최우선이 아 못들어요. GG 형 최우선 가자. 아니 홍구 가자. 김영호 대략 같은 거 좀 나쁘도록 합니다. 와.
추천과 친절하게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저희 홍보 바로 가겠습니다. 메인 매치. 네, 메인 매치가 아니죠. 우리 김용훈 하지 않나? 아, 못 나간 거지. 저태전에 사라지겠죠. 와, 1대1입니다. 와, 그만 막중이에요. 맞아, 너무 잘해. 이거 진짜. 아, 홍구가 잘해. 아, 홍구가 멸망주만 나오면. 아, 정말 잘 꺼내는데요. 정말 잘 꺼내는데요. 우리 홍보 나왔어요. 아, 홍보가 잘하니까.